백금 원피스를 조금 아쉽다? 진짜 거의 똑같다고 봐도 딱이에요. 엄청 탄탄한 재질이에요. 핑크 컬러가 더 끌렸어요.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옷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주시는 지그재그 아이템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여름에다가 휴가 시즌 오니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랑 원피스 위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마이크를 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또 약간 소리가 굳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화이트 컬러랑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제가 본능적으로는 화이트가 끌리긴 했지만 워낙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트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H모드 제품이고 여기도 제가 예전부터 좀 즐겨찾기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너무 예뻐. 여기도 제작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도 좀 인기 상품이었는데 여름에 저 긴팔 꽤 자주 입거든요. 타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저도 딱 입어보니까 재질이 엄청 시원시원하고 딱 보기만 해도 이렇게 톡톡한 이런 소재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 있는 끈으로 원하는 만큼 좀 쪼매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다 펴져서 와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로 쪼매서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이 정도 텐션감 줬을 때가 예쁜 것 같아요. 옷 되게 시원시원하고 군살 같은 거 되게 잘 커버를 해주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실밥이 은근 많이 튀어나왔더라고요. 이런 거는 인쇼 제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거니 하지만 살짝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도 잘 어울렸고 저처럼 지금 흰색 바지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가볍게 출근룩으로 입기도 괜찮은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바지를 이 바지는 파인딩 큐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우리 기장녀분들 소리 질러야 됩니다. 기장이 너무 딱이에요. 조금도 수선을 할 필요가 없이 정말 딱 예쁘게 발목에서 떨어지는 기장감이고요. 핏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런 바지 너무 풍성해가지고 엄청 부해 보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당한 풍성함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쪽에 있는 군살은 또 예쁘게 커버를 해주면서 바지 밑단으로 내려갈 때는 살짝 모아주거든요. 입었을 때 아주 시원한 느낌이어서 그냥 가벼운 출근룩으로도 입기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바지가 속바지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침이 좀 덜한데 그래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요거 네모 팬티 강추. 바지 소재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얇은 코튼 소재에 바스락거리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여름 약간 냉장고 바지 같은 느낌으로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강추 바지입니다. 핀턱도 이렇게 진짜 살짝살짝만 잡혀있어가지고 딱 라인 커버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블라우스는 바로 이 제품인데 역시 저의 단골 쇼핑몰이죠. 가네스라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구매할 때 딱 보니까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어보니까 후기가 왜 좋은지 알겠어요. 일단 핏이 너무 예쁜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스트링으로 팔뚝 잡아주는 블라우스들 진짜 안 좋아하는 게 생각보다 팔뚝 부각이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잘못 잡으면 엄청 부해 보이기 쉬운데 이거는 핏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여기를 딱히 이렇게 쪼매지 않아도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쪼매는 게 트렌드인가 봐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입으면 그것대로 분위기가 또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네이비 컬러를 골랐잖아요. 사실 핑크 컬러가 더 끌렸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밝은 블라우스가 많기 때문에 좀 진한 컬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네이비를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핑크 컬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핑크 구매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솔직히 되게 어두운 색상인 거 치고는 비침도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얇기도 엄청 얇거든요. 진짜 딱 시원할 수밖에 없는 재질. 이것도 진짜 데일리로 너무 잘 입을 만한 블라우스고 혹시 이번에도 이 바지랑 코디를 해봤는데 찰떡. 얘 뒤에 이렇게 단추 잠그는 거 있거든요. 가네스라 쇼핑을 하는데 지나칠 수 없는 게 이 원피스도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핑크 컬러를 진짜 처음 입어봐요. 여전히 데일리로 입기엔 좀 버거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행 갈 때는 확실히 약간 이런 스타일 입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딱 입어보니까 남자친구랑 여행 갈 때 입어야 돼. 친구랑 갈 때는 못 입겠어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탄탄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도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 편이고 소재가 탄탄하다 보니까 라인도 진짜 예쁘게 빠지기는 하거든요. 뱃살 같은 거 부각되는 그런 소재도 아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입었을 때 이거 기장이 딱 맞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 이 스트랩이 없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했는데 딱 예쁘게 너무 잘 맞는 느낌이고 부유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 라인이긴 하죠. 그리고 색감은 살짝 채도가 떨어지는 연분홍 컬러거든요. 화사한 연분홍은 아니지만 차분한 느낌으로 데일리를 입기에는 괜찮은 컬러예요. 너무 예쁜데? 여러분 저 역대급 원피스를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 이너가 살짝 보이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도 이 원피스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고민을 하다가 시즌을 놓쳐가지고 구매를 못했어요. 이번에 구매할 때도 좀 걱정을 했던 게 면차하면 진짜 부해 보이기 쉬운 실루엣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요정 같아. 너무 예뻐요. 특히 이 쉬폰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레드벨벳 무대 의상 같은 느낌 생각날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밑에 살랑살랑하기도 하고 핏이 부해 보이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거 덕분에 팔뚝살이 좀 커버가 된 느낌이에요. 저 너무 예뻐서 지금 놀랐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리본 묶어서 입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묶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입어서 앞에서 리본 묶고 다시 뒤집어서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플라워 패턴도 제가 진짜 잘 안 입잖아요. 근데 과한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러블리하게 쪼잘쪼잘하게 있지만 색감도 되게 은근 귀엽고 저 이번에 여름에 제주도 가게 되면은 이거 진짜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레이스 슬리브리스 이거는 베이비 베이비 디어리스트 제품이고 진짜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고른 제품이거든요. 차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면 소재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도 너무 예쁘고 여기 앞에도 살짝 가려주긴 하는데 실루엣도 정말 예쁘고 사진도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체구 작은 분들한테 너무 비추인 게 이게 뭐 사진용이랑 이런 거에는 되게 예쁘게 나올 거긴 하지만 진짜 입고 실생활 하기에는 생각보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탑을 입어서 이 정도지만 이거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가도 이게 그린 저에겐 너무 충격적입니다. 비주얼은 너무 예쁘긴 하지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제가 이거 블라우스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 썬데이업에서 바람막이 구매한 게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샷 해놓고 좀 구경을 하다가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블라우스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얘는 이렇게 스카프가 또 달려있는 디테일이고 원단이 조금 차르륵 내려앉는 그런 소재감이에요. 여름에 되게 부들부들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감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스하고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볼륨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바스락거리는 시원한 코튼 소재감이에요. 전 일단 두 가지를 소장을 해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카프 블라우스는 조금 더 깔끔하고 좀 더 차분한 날에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볼륨감도 더 살아나고 확실히 입었을 때 러블리한 분위기가 나니까 주말에 놀러 갈 때는 이거를 좀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소매가 조금 더 길고요. 퍼프가 확실히 좀 살아나다 보니까 팔뚝살이 훨씬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러블리한 느낌도 나면서 살짝 캐주얼스럽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바지 스타일링이 확실히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썬데이업을 최근에 알게 됐지만 자체 제작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 평균 이상 성공을 하니까 여기도 이제 제가 앞으로 자주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썬데이업에서 원피스도 하나 같이 사봤는데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가네스라랑 되게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는 소재감이 조금 더 빠스락빠스락거리고 진짜 여름에 입었을 때 되게 되게 시원한 소재고요. 얘는 이렇게 어깨 여과끈 조절할 수 있는 곳도 있긴 해요. 근데 가네스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흉곽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라인이 조금 이렇게 이쁘게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흉곽이 살짝 널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흉통 조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 입으셔도 마음에 드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살짝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독으로는 안 입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이런 민소매를 단독으로 입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썬데이업에 입덕하게 된 이거 이런 느낌
시원시원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입기도 괜찮고 이렇게 입어주면 이 정도 실루엣은 데일리로 입기에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트위드 자켓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그재그 더현대 팝업 때 방문을 했는데 이거 원로그 제작 제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디자이너 브랜드 트위드 자켓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얘가 훨씬 더 예뻤어.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실루엣도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완전 미니멀하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과하지 않아서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에 입어도 되고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위드 보통 단추들이 좀 화려하게 마련인데 얘는 되게 깔끔하고 미니멀해가지고 딱 입었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되게 우아하면서 세련된 느낌인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 제가 봤던 반팔 트위드 자켓 중에서 원탑입니다. 그리고 소재감도 진짜 여름에 딱 깔끔하게 입기 좋은 소재고 정말 퀄리티가 웬만한 브랜드만큼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제가 입은 건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렇게 핑크랑 블루 컬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감의 아우터 많으신 분들은 아더 컬러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진짜 후회 절대 없다. 완전 추천입니다. 진짜 이거는 출근 룩으로도 너무 잘 입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트위드 자켓까지 해서 지그재그 아이템들 오랜만에 한번 또 공유를 해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찍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났어요. 중간중간 조금 아쉬운 아이템들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완전 대성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또 여름 한번 잘 지내봅시다.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